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월요일 좋은 아침 되시고요. 오늘 하루 좋은 일만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유튜브 하시기 바랍니다. 이 차량은 스파크 2015년식. 키로수는 3272km 탄 차량입니다. 이 차가 왜 저희 카센터에 들어왔을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. 자, 색깔은 화이트네요, 흰색. 자, 제가 비치는 곳을 보시면 이 부동액 보조통입니다. 부동액 보조통인데 지금 요 보조통이 조금씩 부동액이 새고 있어요. 근데 이 카메라 상으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. 물이 비치는 게 젖어 있거든요, 여기가. 젖어 있는데 색깔은 핑크빛 오렌지색인데 지금 제가 요 하는데 여기가 부동액으로 이렇게 젖어 있어요. 자, 요 뒤쪽도 보시면, 뒤쪽 안 보이시나? 뒤쪽 좀 젖어 있어요. 좀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젖어 있는 부분이 잘 안 나요. 그래서 여기에 주행을 하다 보면 부동액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을 받게 돼 있죠. 그래서 압력에서 이렇게 보이시나? 좀 보이시죠? 이렇게 부동액이 누수가 되는 거죠. 원인은 지금 호수가 여기 리턴 호수 하나하고, 요 리턴 호수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. 자, 요쪽 리턴 호수 요거 지금 흔들흔들 움직이시죠. 이렇게 요거는 지금 속 안에가 부러져 있습니다. 이렇게 딱 이렇게. 그래서 조금만 붙어 있는 거라서 열을 받으면 압력이 가해져서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쫙 젖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요 보조물통을 가야게 돼 있어요. 신품 보조물통에는 요 보조물통 캡이 안 딸려 나와요. 따로따로 이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부품이 따로 나와서 이렇게 요거는 다시 재사용을 해야 됩니다. 재사용을 이렇게 보시면, 자, 신품, 자, 신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.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지금 부러진 부분은 요 부분이 여기가 살짝만 이어져 있었을 뿐이었어요. 그래서 이게 부러져서 이쪽으로 새는 거예요. 요쪽 이상 없고,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메인 호수도 제가 풀어야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탈착 분리하기가 편해요. 여기 10mm 두 개 뒤쪽에. 10mm 두 개. 지금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해서 영상이 상당히 찍기 힘들어요. 자, 일단 한 개 10mm 볼트 하나 빼고요. 아이고, 전등 떨어졌어요. LED 전등이 떨어졌어요. 자, 이렇게 두 개 빼면은 이렇게 움직여요. 이렇게. 그러면 움직이면 저기 밑에 저 맨 호수만 빠지면 이제 쑥 빠지게 돼 있죠. 요 작업을 해드릴 겁니다. 자, 이렇게 호수 빼고 부동액 다 빠지죠, 밑으로. 자, 이렇게 해서 요게 원인이에요, 요게. 자, 딱 부러졌죠, 이렇게. 그게 호수가 끼어져야 되는데 끼어지는 부분이 부러졌어요. 그래서 이제 신품하고 비교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호수가 딱 부러진 게 보이죠. 이렇게. 예, 요거 교환하는 작업이에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신품 부동액 보조통 제가 조립하고 있어요. 밑에 메인 호수는 제가 지금 꼽았고요.
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10mm 볼트 두 개를 다시 조여야 되겠죠?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한개 조였고요. 자, 이렇게 조였습니다. 고정이 다 됐어요. 안 움직이죠? 그러면 이쪽에 리턴호스 이렇게 꽂고요. 자, 밴드를 이렇게 밴드 프라이어로 해서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 돼요. 자, 요거 빼내고 부러진 거 빼냈습니다. 부러진 거 보이십니까? 요거. 그리고 호스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거든요. 자, 연결하고 자, 밴드 프라이어 가지고 잘 보이시나요? 자,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핸드폰 잡고 한 손으로 밴드 집게 잡고 이렇게 해서 조립하면 조립은 다 끝났어요. 그러면 이제 부동에 보충하고 캡 닫으면 작업은 거의 끝나요. 근데 약간의 에어가 찰수 있어서 시동을 걸어놔서 에어 빼기 작업을 할 겁니다. 보시면 부동액 보조통 신품으로 해서 깨끗하게 부동액 색깔도 너무 이쁘죠. 핑크 뭐 오렌지라고 좀 봐야 되겠어요. 주황색 비슷하게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 이렇게 캡을 닫으면 부동액은 다 제가 이제 채워놨어요. 부동액도 하이로우 레벨이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가 로우고 잘안 보여. 여기가 하이까지 넣어주시고 시동 걸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